친환경 시대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이죠. 최근 의류 폐기물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가 친환경 원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좀더 근본적인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패션 업계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김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필수품 중 하나인 옷. 최근에는 이 의류들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은 약 9,200만 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의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스파 브랜드 등 패스트 패션이 등장하며 상태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내 패션업계는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 원사로 의류를 만들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새로운 쓰레기가 될수 있다며 의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패션업체는 패션 자파를 재활용 원사를 활용해 제작하고 자체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소비자분들께서 오랫동안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품을 기획을 하였고, 사용하시다 보면 당연히 손상이 가고 뭔가 파손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플리츠마마에서는 평생 무상 AS 제도를 실행하고 있어서. 평생 무상 AS를 제공하며 의류 폐기물을 줄이는 겁니다. 또 다른 업체는 선순환 구조와 함께 제품의 디자인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친환경 패션 의류라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고 싶은 제품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업체는 단순한 의류 거래 플랫폼에서 벗어나 폐의류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가장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중고 의류가 가지는 이미지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국내에 이제 중고라는 이미지 자체가 사실 이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언가 남의 거를 산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고 그거를 좀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워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기업들. 이 기업들이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환경 보호가 우리의 의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들은 정부의 지원, 업계의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연입니다.